2평선에는 뭐가 있어요? 정배열과 역배열로 나눠줘. 이거만 알아도 우리 먹고 살 수 있어요. 돈의 위치를 할 때는 2평선을 쓴다고. 평균값을 선으로 나온 게 2평선이라 그래요. 정배열은 뭐야? 조정의 끝자리. 역배열. 아, 이제 조정이 시작이네요. 정배열과 역배열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현대건설기계. 얘는 무슨 배열이에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잖아요. 무슨 배열이야? 그치, 정배열. 정배열 어디에요? 초입이잖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정배열 초입이지. 얘는 어때요? 얘는 역배열 초입이네? 야, 이건 역배열 초입이네. 여기서 역배열 이제 들어왔네. 이제 시작됐네. 조정이 들어오겠네. 라고 우리가 암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역배열 초입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 살 거예요? LG화학을 살 거예요? 아니면 이거 현대건설기계 살 거예요? 어떤 게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 역배열의 초입은 신고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위쪽에 다. 똑같은 수익률을 주는 거잖아요. 위에 사든 아래 사든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뭐야? 현대건설 기계를 사야지. 근데 사람들은 LG화학이 더 좋다 그러지. 근데 우리가 배운 사람이면 야 저거 뭐 살 이유가 있어? 지금 너무 늦어. 지금 사지 말자 라는 생각이지. 그러면 안전한 밑에서 위로 갈 수 있는 걸 사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매매하기가 어렵다고. 거기는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 뭐예요? 얘도 만들어가는 정별 초입 구간이잖아. 여기 봐봐요. 그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그죠?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정배열 뭐라 그래. 여기는 초입 힘을 밀어주고 있어. 힘들이 돈이 있잖아요. 밀어주고 있는 거야. 너 내려오기만 해봐라 내가 땡겨줄게. 이게 정배열이. 얘는 뭐예요? 역배열이잖아. 아 여기는 죽는구나. 여기서 만드는 기간 몇 년 걸렸어? 2년 떨어졌잖아. 2년 이걸 만드는 시간까지 얼마 걸렸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그럼 내가 살 때 있어서 역배열에서 사는 게 나을까요 정배열에서 사는 게 나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누를 때 던지는 사람은 무슨 사람? 바보. 내가 얘기했죠. 모르면 이거 뺏긴다 그랬죠. 단기에 몇 프로 빠졌어요? 이게 아유 막 계좌가 10% 5%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기는 무슨 구간이에요? 정배열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 여기는 뭐라 그랬어? 아까 조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조종 에너지를 만든 자리잖아.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고 어때요? 이 거래 어때요? 빠졌잖아. 이렇게 팔면 바보지. 왜? 야 니네 이거 봐. 가격 싸고 업사이클이구나. 이거 조정 다 끝났어. 이제 움직이는 자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개인들은 모르니까 특이하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라고 팔한 발이요. 판 다음 어때요? 탁 올라간다고. 이거 봐 떨어진다고 그냥 팔아버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또 멘탈 나가버려. 내가 팔면 맨날 근데 맨날 그 자리 산다? 왜? 안 바뀌니까. 누가 하나 가르쳐줘야 되거든. 야 이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서 좀 더 버티면 돼. 왜? 이 거래가 빠지지 않고 가격대들이 정배열에서 힘을 지금 쏘고 있어요. 업황은 OLED 쪽에 영향이 있어요.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하고 맨날 그런다고. 내 탓이요 하세요. 안 누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